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주의 만물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과 다른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이스라엘에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두어졌습니다. 이 절기를 이해하면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날에 대해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비치며 생명의 물, 만왕의 왕으로서의 구주의 역할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매일, 매주, 매달, 예배 외에도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즉 초막절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절기에 참여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수확이라는 정해진 시기에 열리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과거 사건을 상기시키고 미래 사건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요세포스가 절기 중 가장 거룩하고 뛰어난 절기라고 불렸던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은 로시 하샤나라고도 알려진 나팔절로 사람들은 속죄일, 즉 욤키프로를 준비하기 위해 10일간의 참회 기간을 안내합니다. 이날은 가장 거룩한 날로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며 상징적으로 이스라엘을 주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고 5일 후에 시작되는 가장 거룩한 절기인 초막절을 준비했습니다. 축제가 올해의 마지막 추수와 연결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영혼의 마지막 추수를 예고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거주할 초막이나 임시 거처를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스코트라고도 알려진 이 초막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적당하고 벽이 3개 이상 있고 지붕이 나뭇가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임시 장막이나 수카에서 먹고 자면서 마치 뒷마당에서 캠핑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초막에 사는 목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이스라엘이 초막에 거하였음을 백성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이 중앙에 서 있는 성막에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구주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느니라고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속박을 피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주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구주께서도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과 환난에서 피난처를 찾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을 향해 여행하는 동안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나무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냇가 버드나무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유월절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로 입성하시는 것과 초막절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연관지어 이해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종려나무 잎을 흔들며 호산나를 외침으로써 그들은 율법에서 명령한 대로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의 시기에는 초막절에 추가적인 축하 행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아침 제사장들의 행렬이 성전에서 실로한 못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물은 기온샘에서 흘러나왔고 예루살렘의 주요 물 공급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금 항아리를 가지고 큰 못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샘에서 나온 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생명수로 간주되어 의식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제사장들은 생명수, 주전자를 가지고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뜰에 이르러 제단을 한 바퀴 돌았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6일 동안 매일 아침 이와 같이 했습니다.
명절의 큰 날이라고 불리는 일곱째 날에도 같은 의식이 거행되었는데 다만 제사장들은 제단을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 돌았습니다. 이 의식은 다음 추수철에 비를 내려 주님께 축복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상징했습니다. 바로 이날 이스라엘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수의 궁극적인 근원임을 선포하심으로써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잔치 다음날 예수께서는 한 맹인을 만나 땅에 침을 뱉어 적은 양의 진흙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못은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생수를 길었던 바로 그 못입니다. 맹인은 순종하였고 치유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에게 시력을 주신 분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맹인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될 기회가 있습니다. 초막절 첫날에는 물을 긷는 예식 외에 백성들이 성전 여인의뜰에 모였습니다. 어린 레위 소년들은 기름이 담긴 큰 그릇에 불을 밝히는 네 개의 거대한 등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빛은 너무 밝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뜰이 환하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바로 며칠 후 그리스도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곳이 성전의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도시 전체를 비추듯이 그리스도의 빛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온 세상을 비춥니다. 성경에서도 가을 절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때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초막절에 봉헌되었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그의 성전을 받으셨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전이나 예배 장소에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 초막절 기간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나라가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즐거운 축하의 멋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에 우리 구주의 기쁨에 찬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절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축하 행사에 대해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나팔 소리가 울리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며 모든 입으로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앞두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름 부음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기꺼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세상의 빛으로 다시 성전산에 오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날은 얼마나 웅장할까요?